당시에 Take Me Higher라는 곡으로 활동을 중이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BTS 선배님이 그 Fake Love라는 곡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제이홉 선배님께서 그 멤버 태윤이 형이랑 아는 대기실 말고 직접 그 리허설 현장까지 오셔서 이렇게 지켜봐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안녕하세요. 의주? 네, 의주. 아, 깜짝 놀랐다. 내가 오랜만에 본다, 그치? 네. 네 번째 방출자. 여섯 표를 받은. 변희주. 이상, 네 명입니다. 제 충원자. 변희주, 변희주. 애청자잖아. 저는 다 봅니다. 다 보고 있어요. 누가 누군지도 알고, 뭐 어떤 담당인지도 알고. 어제 자기 전에 제이홉 선배님 공연 보고 아. 잤는데 아이고, 아이고. 그 제이홉 선배님이 여기 있어요. 응답해 주셔. 저 그냥 그 말이 많이 안, 제대로 안 나오는데 너무 타키? 네 타키입니다 지금. 그 아일랜드 타키 맞. 와, 키 왜 이렇게 많이 컸어? 키가 왜 이렇게 많이 컸어? 와, 대박이다.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어, 진짜, 오. 감동적이에요. 너무 귀엽다. 귀여워. 뭐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어? 귀엽다. 이분도 진짜 캐릭터 같다. 만화에 나오시는 분. 아이 귀여워. 케이 보이나 케이가. 저도 제가 그 춤을 여기 빅히트 하이브에 온 이유도 제이홉 선배님의 춤 때문에 아 진짜 미안해 정말 정말 그렇다. 그렇다. 그 처음부터 그 스트리트 댄스부터 아, 진짜 너무 다르잖아. 아닙니다. 그래서 그 BTS 선배님 중에서 지호 선배님 그 춤 제일 많이 보고 아유, 있고 너무 네 감사합니다. 와. 그 가담았대마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현실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너무 신기하고 아, 네? 진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듣기로는 우리 공연에서 같이 했다고 하던데, 아닌가? 어? 맞아요. 우와! 제가, 어, 감사합니다. 듣기로는 우리 공연에서 같이 했다고 하던데. 쿄세라돔. 아, 쿄세라돔? 네, 몇 년 전에. 오, 제가 노트데이를 같이? 같이. 오! 감사합니다. 몰랐는데. 오. 오. 네, 맞아요. 의주 타키? K 보이나 K. 진짜 너무 잘하잖아. 듣기로는 우리 공연에서 같이 했다고 하던데, 아닌가? 어? 제가 듣기로는 그 리노 씨가 BTS의 댄서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네, 아, 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 불타오른 애 때부터 시작해서. 진짜? 네, 나투데이 봄날까지 있었어요. 봄날까지? 아, 봄날까지? 네. 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네. 그러게. 투어도 이제 같이 몇 번 해보고. 그때 제이홉 선배님께서 저희 방송국에서 만났을 때 이제 어. 오, 너 리노 아니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긴 했었어요. 06년생이죠? 네, 06년생이에요. 와우, 띠동갑. 와우. 띠동갑, 이야.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진짜. 어, 뮤직뱅크 MC 하던데, 그쵸? 아, 네. 그렇죠. 아, 바쁘겠다. 아니에요. 진짜 파이팅. 진짜 파이팅.